지켜야 할 주님과의 열 가지 약속 잘 들어봐. Listen, yeah.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둘 우상을 섬기지 마. 셋 노아의 이름은 망령되기 일컫지만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가늠하지 말라. 예 여덟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과의 열 가지 약속.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과의 열 가지 약속. 얘들아 알았지? 지키자. Yeah.
GP24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은 최형규 목사님이에요. 우리 GP24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왔고,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릴 거고, 목사님이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요. 그런데 목사님이 GP24에 온다니까 목사님 친구들도 오늘 GP24에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목사님 친구들 어디에 있지? 얘들아, 이번 주는 새해 첫 주라서 매일매일 예배 드린대. 진짜? 오호, 신났다. 야호! 아유, 친구들, 오늘 너무 반가워요. 우리 GP24 예배 온 거를 정말 우리 친구들 환영해요. 최영규 목사이시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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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반가워요. 오늘 목사님은 우리 GP24 친구들하고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왔는지 아세요? 저요! 개구리 이야기해 보세요. 아기들은 예뻐요. 아니야. 예수님이 온 거는 선물 주러 온 거야. 크리스마스 맞지? 선물 엄청 많아. 전도사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 엄청 많이 사랑해.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고 배웠구나. 맞아요. 목사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로 한번 불러볼게요. 이래요. 우리 친구들도 이 노래 다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친구들, 목사님 노래 잘 부르죠? 네! 네. 이 노래는 우리 친구들도 꼭 같이 다 외워야 되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알겠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내용인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군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야, 신났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네. 자, 목사님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세요.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그래요. 그럼 오늘 안녕. 안녕.